율법과 사랑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으로 전해온 구전적인 법이나 성문법이나 인간관계를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자가 마음대로 폭력 행사를 못하게 하고 또 약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에 법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심판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것도 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들이 죄의 값으로 다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 인류를 사랑하사 건져내기 위해서는 대신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을 쓰고 오셔서 너희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300만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오셔서 40주 40야 금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서 사회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경영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서 주신 율법을 갖고 내려왔는데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서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직접 그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있으신 것이라.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있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4계명과 인간과 인간관계의 6계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이 십계명을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기본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규례였었습니다. 이 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잘 살고 안전하게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담아 주신 법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배후에 반드시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전도자인 브래드 브라운 목사는 율법의 목적을
묘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했었습니다. 첫째, 율법은 뭐와 같으냐 하면 치과의사들이 충치가 있느냐 없느냐 알기 위해서는 치과의자에 앉으면 조그마한 거울이 달린 긴 기구를 집어넣어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 거울은 썩은 이가 있는지 없는지만 발견해내지 이 가지고서는 이를 뽑지도 못하고 떼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율법은 이 거울과 같아서 우리 생애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손전등과 같아서 집에서 불이 나갔는데 뚜껑이 집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두워서 뚜껑이 집을 어디지 모릅니다. 그러면 손전등을 들고 나가서 뚜껑이 집을 발견하나 손전등이 뚜껑이 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나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율법은 다름질과 같아서 집 짓는 사람이 집이 바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림질하는 줄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바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집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면 그 줄로서는 고치지 못합니다. 망치나 톱이나 기구를 가지고서 고치지 다림질하는 줄로서는 고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바로 사느냐 바로 못 사느냐 질서 있게 사느냐 질서 있게 못 사느냐 이것을 찾아서 알고 고치게 하는 것이지 직접 고치는 힘은 없습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있냐 없느냐를 깨닫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정죄하고 심판은 했지 절대로 살리는 고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들추어내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과 인간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법이지 법을 위한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법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고 인간을 무시해도 된다. 법이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지 인간이 노예가 되기 위해서 주신 법은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지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준 법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는 도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혀서 순결한 것을 보게 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 율법인 것입니다. 법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인간을 무시하고 버리면 그 법은 우상입니다. 법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면 그 법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준 법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부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연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라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이렇게 바라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가면 결국에는 멸망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 고쳐서 발을 곧게 하고 들어가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을 꼭 함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법과 하나님이 없이 법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과 법의 집행자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던졌습니다. 누가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오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고개를 슬슬 흔듭니다.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살지, 요사이 이런 놈들이 많다니까 뭐 어쩌다가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됐노. 그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제사장은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총총걸음을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의식주의자인 것입니다. 레위인도 보고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이런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상처 입은 사람을 내버리고 꾸중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율법은 무슨 율법인 것입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아 석박사 되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믿음이 강해서 태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타는 대로 내주고 내 있는 것을 다 구제해도 국회의원 당선하기 위해서 장관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꿰기 위해서 하는 구제활동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사랑이 없이는 종교도 이 세상의 인간의 선한 행위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 율법을 주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여기 율법도 없고 제사의식도 베풀지 않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장사차 짐승을 타고서 그 옆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이니까 그는 그 말에서 내려서 그 상처 입은 데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서 붕대를 만들어서 감고 그를 짐승에 태워 가까운 주막집에 가서 잘 돌봐주고 주막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장사를 하고 이리 돌아올 테니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비용이 더 들면 다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은신 두 데나리온을 받으라고 돈 두 은전을 주면서 부탁하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진실한 이웃이냐? 율법을 집행하는 제사장이냐? 이식을 집행하는 레위인이냐? 율법과 의식도 없는 사마리아인이냐? 누가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사랑을 베푸니까 이웃인 것입니다. 비록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사랑을 베푼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도 사랑을 베푸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계시는 법은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율법 그 자체만 가지고서 사람을 평론하면 그 율법이 사람에게 원수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로 12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의식을 집행해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를 청산하지 못하겠으니까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그 몸에 덮으시어서 그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요 체험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미 상한 갈대가 휘어져서 바람이 불면 끊어지게 돼 있는데 가서 끊는 일을 하지 않고, 촛불이 다 돼서 빨락팔락팔락팔락 하는데 가서 하고 불어서 꺼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려고 하신다. 상한 갈대도 세우려고 끝까지 노력하시고 촛불도 끝까지 불이 붙도록 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도 사랑이 있는 곳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법과 인간관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유대인이라고 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사명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많이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을 어기느냐, 안식일을 어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밀사리를 합니다. 밀을 꺾에다가 손에 비벼서 불고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나머지 밀밭에 들어가서 밀 많이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 교인들이 보니까 아유 안식일에 타작한단 말입니다. 이 밀로 손을 이렇게 비벼 먹는 것도 타작으로 생각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타작을 하느냐.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제자들과 함께 왜 안식일을 타작하느냐, 너 하나님 사람 아니지 않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날 쉬어서 영도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되라고 만든 안식일이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사람 중심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존재를 돌보기 위해서 주신 법이지 사람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법에 대한 희생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그 길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갔어요. 마가복음 3장 1절 5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으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거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려고 많이 모였는데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와서 몸을 자유롭게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이나 사도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병 고치면 그것을 조건을 잡아서 그를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시고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죽이는 것이 좋으냐,
다 대답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 그 사람을 일으키라고 팔을 못 쓰면서 일으키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고침을 받아라. 고침을 받았어. 아주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고약합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깨뜨릴 수가 있는 장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책잡할 수 없어요. 안식일 날 좋은 날은 좋은 일하는 것이 좋으냐 나쁜 일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좋습니까? 좋은 일이지요. 안식일 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으냐 살리는 것이 좋으냐? 살리는 것이 좋지요. 그러면 특별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어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대단히 다 대담한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라면 깨뜨려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병이 들어 죽더라도 안식일에는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영혼이 잘 때문에 같이 범사에 잘 때문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는 일을 해야지 이거 중심으로 해야 신앙의 효과가 있지 이거 중심으로 안 하면 신앙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 3세 2절 찬송 안 하고 시작했네. 사랑하는 자 범사에 잘게 감근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종교를 준 것은 결국 영혼이 잘 때문에 같이 범사에 잘 때문에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독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살리려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을 보면 사람 사랑이 얼마나 극도에 다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불의, 나의 불의를 대신 갚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린 다 양같이 그런 생활에 각기 책일로 갔거늘 야외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우리 일생의 죄와 허물, 질병과 저주,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담당해서 청산하게 하셨으니 우리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을 위해서 안식일도 주시고 율법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해야 되겠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침에 나가서 가르치는데 바리새교인 사도교인 교법사들이 한 여자를 머리 댕기를 잡고 끌어서 옵니다. 여자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 여자를 발길로 차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쉬고 난 다음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우리에게 현장에 잡혔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를 주인에서 봤지 뭐였다 봤다고 증인들이 성경에는 모세 율법에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잡아서 율법을 어겼으니까 예수님도 등달아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서셔서 사람들을 쭉 얼굴을 살피더니만 허리를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썼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어깨너머로 그 사람들이 다 봅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에 글을 적어가려 보니까 감추인 죄들을 다 적어갑니다. 자기들이 아무도 모르게 가슴속에 감추어 놓던 죄를 주님께서 조목조목 적었는데 그 뒤에 이름만 서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여자에게 돌로 던졌다가는 그 다음 자기 차례라.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자기들을 때려쳐도 말 못하게 맞아 죽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꼭 들켰으면 죄인이 아니라 가슴에 간직하고 숨겨놓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예수님께서 글을 써내려가는데 그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율사들 과거 생활을 다 들추어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는 아침에 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고 왔으니 빨리 가서 소를 물 마셔야 되겠다. 난 오늘 아침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부르고 여기 와 있다. 빨리 가야 되겠다. 나는 병원에 아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가 있어야 안 되겠다. 다 변명을 하고서 다 가버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돌멩이만 너절번하게 늘어져 있고 그 여자만 땅에 고개를 숙이고 흘붓고 울고 있고 정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고개를 들어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 여자가 둘러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돌로서 치려고 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쳐다보라. 죄를 지으면 이러한 형벌을 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라.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집에 돌아가라.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율법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살리는 데 있지 사람의 잘못을 덜추어서 때려잡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잘못을 계속 베풀면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은 사람의 잘못을 덜추어내어서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여버리는 것이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시켜서 변화받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것이지 죄를 정해서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간음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책을 느낀 고소인들이 다 도망을 치고 난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율법을 주어서 사람들을 질서 있게 살도록 해주었지만 예수님은 은혜로서 그 죄를 다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너무 강해서 지킬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키냐? 예수 믿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해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생의 죄가 청산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의 진실한 의미는 깨우치고 회개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지하여 심판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뉘우치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죄해서 심판해서 내어 쫓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파헤치고 빨가벗기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내가 쫓아버리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씻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뜻을 알려면 십자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법은 법대로 지키고 사랑은 사랑대로 나타내게 하는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안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 받아서 심판을 받으면 청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지은 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지은 죄만 영상이라 영원이란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 동안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은 세우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써 율법을 또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랑도 나타내고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난 다음 이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하고 씻어주고 의롭담을 주는 사랑도 이루고 율법도 이루고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화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 지은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용서해 준다면 불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갚아줄게. 너는 용서를 받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빚을 잔뜩 졌는데 빚을 청산하지 않냐고 그냥 너는 빚 안 갚아도 괜찮다. 그러면 빚 준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공평하지요. 주님이 오셔서 빚은 내가 다 갚을 터이니까 너는 청산된 내 이름으로 청산되었으니 이제 빚에서 눌린 데서 면하여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의 빚을 갚았어요. 죄의 빚을 안 갚고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빚을 다 깨끗이 갚고 우리를 죄의 빚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축복을 해주셔서 천국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육신으로는 아무리 해도 의롭게 못 사는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는 조금 더 큰 죄인이고 적은 죄인이고 우리 구별하는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죄는 다 죄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일생의 죄를 청산할 자격이 있고 청산하기를 원하셔서 다 청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주님의 초청함심이 여러분에게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자격도 없고 훌륭한 일을 할 능력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정말 빈손된 우리들인데 주님은 무조건하고 내가 너 대신 다 청산해 주셨으니 내 품에 안기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등지면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율법은 자체가 우상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좋은 율법이 있어도 율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한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데 엄격한 법으로서 자식을 키워도 자비한 어머니가 있어서 그 자식을 품에 안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줘야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지,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 율법만 지키라 하면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집을 떠나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도 구원 못합니다. 율법으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주신 율법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 내용이 되지 않으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인데 군인이 들고 있으면 살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리사가 들고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기구가 되고 의사가 그 손에 칼을 들고 있으면 환자를 수술해서 살리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이는 칼이 되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살리는 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칼은 전쟁에는 살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요리할 때는 조리 도구이고 환자를 수술할 때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사용하면 정죄와 심판과 죽음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시행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비추어보고 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없는 율법은 신앙이 아니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을 멋있게 하고 천사같이 웅변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꽹가리 치는 소리,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우리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자이고 현명한 지식이 많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이 감사하고 있어야 효과를 발생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다가 내가 맹을 맞아 죽을지언정 사랑 없이 심판하다가 매를 맞아 죽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죄를 깨우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어찌할 수 없이 율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교회 질서 있고 또 성도들이 다 공평하게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으니 율법을 반드시 가지고 지켜야겠지만 그 율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벌거벗기려고 사용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오히려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회개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더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서 율법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서로 빨가벗기기를 원하고 서로 정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허다한 사랑을 가지고서 덮어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담아서 마셨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알코올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알코올 효수가 생겨나서 포도주를 접을 담그면 포도주가 되었어요. 노아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포도즙을 짜서 많이 마셔도 까딱 없었으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를 해서 포도주를 따서 먹는데 그게 발효가 되어서 술이 됐어요. 혼자서 잔뜩 마시고 난 다음 술이 곤두라 만들어서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암이 둘째 아들이 와서 보고 아버지가 빨가벗었거든. 밖으로 나가서 얼레꼴레 이리 와, 아버지가 빨가벗었다, 빨리 와 빨리 와, 형제들에게 막 선전을 하고 이웃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빨가벗고 큰대짜 버리고 그리고 들어누워 계신다, 와보 구경하러 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예. 샘 마다달과 야벳은 아버지 옷을 취해가지고서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빨가벗은 것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몸체를 덮고서 나왔는데 하암은 따라오면서 무엇 때문에 뒷걸음질 치니, 빨가벗은 것을 보는데 어때? 봐봐 빨가벗어서. 그래도 아버지 빨가벗은 것을 안 봤습니다. 그 다음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샘 족속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축복해 주었고, 야벳은 물질 문명에 축복을 주는데 하암은 종 중에 종이 되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덮어드려야 할 아버지를 빨가벗긴 아버지로 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해서 그를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율법으로서 허물을 찾아내었으면 곧장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법을 준 것은 법으로서 상처 입은 것을 드러내놓고 사랑으로서 치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사랑으로서 신앙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아서 벗어버리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끼리 서로 헐벗고 벗기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사하고 돌보아 주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